이창용 금리나 이창용 금리나 이창용 금리나 다 같이 따라 하셨죠. 네, 마지막으로 복창합시다. 이창용 천재 형제 만세 금리나 코스피 3000 돌파 뭐 2600에 3000 가봤자 뭐 15% 오르는 거니까 3000은 쪽팔립니다. 4000을 가야죠. 우리 4000을 가야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예, 한국은행이 최근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자, 이게 주식시장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거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야겠죠. 데이터가 나오면은 강원국은 분석합니다. 네, 3년 만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금리를 내릴 때 주시장이 좋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은행에서 1999년부터 기준금리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6번의 인상 그리고 6번의 인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하면요, 한마디로 그 반전 시그널이 올 때까지 전 시그널이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여기 봐봐요. 2019년 이때부터 인하 시그널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일단 금리를 쭉 내려, 쭉 내리고, 여기서는 일단은 그 보유, 그러니까 똑같은 금리로 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인하 사이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실제로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인상 사이클에 들어간 후에 여기까지도 지금 인상 사이클이죠. 그리고 10월에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24년 10월부터는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놀라운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한국 주식이 완전 교과서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메이징했어요. 자,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인상 사이클이 도입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빠졌습니다. 인하 사이클이 오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갔어요. 인상 사이클이 오니까 다시 빠졌고 인하 사이클이 오니까 다시 올랐습니다. 이때 많이 올랐죠. 2003년부터 5년까지. 2005년부터 8년까지 인상 사이클이 왔는데 이때 또 빠졌습니다. 2008년부터 10년까지 다시 올랐고요. 2010년부터 12년도 인상 사이클이었는데 이때는 소폭 올랐습니다. 그래, 예외도 한번 있어야지. 또 인하 사이클이 오니까 12년부터 17년까지 이때도 주식이 올랐습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인하 사이클 오니까 주식이 빠졌고요. 19년부터 21년까지 인하 사이클 주식 올랐습니다. 동학개미 파티.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의 인상 사이클 주식시장 안 좋습니다. 어메이징하죠. 아니 세상에, 투자에 먹히는 매크로 지표가 있었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나 진짜 쇼크를 받았고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여러 번 헐 말도 안 돼 헉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매크로 지표라는 거는 그냥 투자의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본인이 스마트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가짜 끄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원래 투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아는 척하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투자에 도움이 된다니, 전 이거 처음 봤습니다. 어메이징. 아니 매크로 지표가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헐. 와, 아니 그러면은 진짜 하느니 금리를 인하하면은 그때부터 한국 주식을 사가지고 금리 인상하면 그때부터 돈을 빼면 되는 거였어요? 한국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거였습니까? 같이 자세히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5번의 인하 사이클이 있었고 이번 10월에 6번째 인하 사이클이 시작했습니다. 자, 2001년부터 2년을 보시면요. 자, 인하하자마자 갑자기 주식이 오르는 건 아니었고요. 몇 개월 동안 비실거리고 특히 이때 9-11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비실거리다가 그 후에 갑자기 2배 올랐습니다. 빵 올랐고요. 결국은 해피엔딩이 왔습니다. 2003년부터 5년 이때 인하 사이클은 굉장히 좋았죠. 이때는 몇 개월 쉬지도 않고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지고 한 600에서 1200까지 쫙 올랐고요. 이 상승이 2년 더 갑니다. 그래서 2007년에 2000까지 뚫었죠. 네, 그래서 결국 여기도 해피엔드. 자, 그리고 2008년 리만 사태 금융위기 이때도 처음 몇 달 동안은 좀 비실거렸죠. 금융위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국이 코트라 입사하자마자 주식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여기서 최저 892까지 떨어졌다가 여기 이제 빵 올라가지고
1700, 1800까지 갔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개월 더 가다가 횡보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또 2012년부터 17년까지 또 인하기가 오는데 이때는 해피엔딩이 올 때까지 좀 오래 걸렸습니다. 보시다시피 횡보를 꽤나 오래 했고요. 한 4년 만에 드디어 해피엔딩이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도 해피엔딩, 여기도 해피엔딩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아시겠지만 2019년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했는데 그때도 처음에는 일단 좀 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꽉 망했고 그 후에 어마어마한 해피엔딩이 왔고 동학개미들이 해피해졌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인 3300포인트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후부터 3년 동안은 별로 좋지 않죠. 이때 3300이었거든요. 이때가 3300이었는데 지금 아직도 2600포인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3.5에 3.25%로 낮췄거든요. 내수가 살아나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건 제 관심사가 아니고 주식이 살아나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왠지 살아날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 투자가 정말 이렇게 쉬운 거였습니까? 아니 이렇게 쉬운 거였어? 아니 하느니 금리를 내리면은 보면요 처음 몇 달 길면은 한 1년 2년 넘게도 증시가 어느 정도 비실거린 사례가 좀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낮은 금리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다. 다섯 번 늘 해피엔딩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반대죠. 처음에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처음 몇 달 길면 1, 2년까지는 주식시장이 계속 좋아. 그러나 결국은 주식시장은 망가지고 언해피 엔딩 결론 결국 높은 금리 때문에 주식시장이 언젠가는 박살 났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는 한국 주식에 딥 다이빙 이렇게 다이빙을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찬스가 또 온 것 같습니다. 코스피 3000 돌파 2600이 3000 가봤자 15% 오르는 거니까 3000은 쪽팔립니다. 4000을 가야죠. 우리 4000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번 상승세 4000까지 못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뭐 3500 정도는 뚫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좀 가봐야죠 여러분. 금리나 한국 시장 올라야 됩니다. 자 서비스로 부동산도 제가 좀 해드릴게요. KB 부동산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수익률 보이잖아요. 이 수익률에 한 두 배 정도로 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 지수가 부동산의 수익률을 좀 덜 반영하는 그런 그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상승률은 저거의 두 배, 하락률도 저거의 두 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상관관계가 주식처럼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금리 인하가 대체로 좋습니다. 이때 올랐지, 이때만 안 올랐지요. 자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도 오른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봐봐 여기 보면은 여기 올랐죠. 사실 금리 인상 사이클에 한국 특히 이게 서울 아파트가 떨어진 거는 2010년부터 12년 그리고 최근 3년 이때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금리 인상기에도 잘 나가는 구간이 꽤 많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은 부동산 불패 나라라 그런가? 물론 이게 미래에도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건 좀 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요약. 아니 투자에 통하는 매크로 지표가 있다니 이건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강원국의 세계관이 무너졌는데요. 물론 제 알량한 세계관보다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분명히 저희한테 말해주죠. 한국 금리 요걸 보고 주식 투자하면은 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데이터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저는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 매크로 지표가 투자에 도움이 될 수가 있구나. 이번에 처음 배웠습니다. 자 일단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은 한국 증시는 결국 해피엔딩을 맞이한다. 근데 처음 딱 금리 인하부터 오르는 거는 아니고 처음엔 몇 달 또는 길면 몇 년 동안 레그가 있을 수도 있다. 그 후에 해피엔딩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은이 금리를 올리면은 한국 증시는 결국은 불행해진다. 이것도 그 인상하는 그 시간부터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고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 동안에 어느 정도 해피하게 가다가 결국 불행해지는 구간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왜 한국 기준금리 같은 간단한 지표로 분석을 안 했을까요? 좀 부끄럽습니다. 네, 좀 부끄러운데요. 내가 바보인가 생각도 했는데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2024년 돼서라도 이걸 안 게 어디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상 끝마치기 전에 우리 복창을 좀 합시다. 이창용 금리 인하 이창용 금리 인하 이창용 금리 인하 자 다같이 따라 하셨죠. 네, 마지막으로 복창합시다. 이창용 천재 형제 만세 금리 인하. 네, 이걸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정말 굉장히 좋았잖아요. 저도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낍니다. 그래서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